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이영범 박사님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홍익민주주의라는 그 정치 사상과 이념, 그리고 그 홍익민주주의를 모체로 한 우리 그 국민의 구심점으로서의 한반도 통일 정치에 관한 문제를 이 박사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말씀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저의 역사 이론과 정치 철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올린 다음 여러분들과 함께 진지한 토론을 하면서 여러분들로부터의 비판과 조언을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저희들이 고찰해 볼 적에 언제나 역사는 새로운 정신에 의해서 주도되어 갔고 발전되어 갔습니다. 제국주의 시대에는 제국주의를 주도한 제국주의 역사관과 철학이 존재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범스라바 민족의 통합에 의한 러시아의 제국주의 팽창 정책을 지지하기 위한 역사 이론과 정치 철학은 다니르 페크스키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분열된 독일을 통일하기 위한 새로운 역사 철학과 정치 철학은 헤겔 철학에서 나왔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 철학과 정치 철학이 제국주의 시에 대한 전 세계를 침투했고 드디어는 세력 동점의 세력으로 동양에 들어왔으며 아시아에서는 유일한 국가로서 일본이 일본의 독자적인 역사 철학인 신국 사관을 중심으로 하여 거기에 기초한 신국 철학에서 일본 국가의 독립과 통일, 민족 근대화를 성공시키는데 획기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반면에 한국이나 중국은 이렇다 할 만 역사 철학과 정치 철학으로 민족의 정신을 통합시키고 자국의 자주 독립과 근대화를 이룩할 수 있는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철학의 기반을 확립하지 못하고 결국 민족의 식민지 또는 반식민지라는 비극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제국주의에 대항하여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역사는 계급투쟁이며 정신이 아닌 물질과 경제가 지배한다는 유물론적 변정법적 유물상화를 주창하여 1917년 10월 모스크바에서 피해 대결로서 제정 러시아를 정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들이 말한 것은 결국 변정법적 유물상관만이 역사의 처음으로 과학적인 역사 이론으로 주창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기에 걸쳐 소비에트 연방은 붕괴되었고 동국 공산사회 또한 붕괴됨으로써 공산주의적인 역사 이론과 정치 철학이 비과학적이며 허구주의라는 것을 실증적으로 증명하고 말았습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는 공산주의 역사관과 정치 철학에 기초한 공산주의 사상이 주체 사상이 오늘의 우리 조국의 북한 땅을 지배하고 있으며 그와 같은 비과학적이며 비평화적이며 폭력적인 사상으로서 조국의 평화를 저해하고 남북을 적화통일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김일성 주체 사상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불타는 적개심으로, 불타협의 적개심으로 결국 우리의 자유민주체제를 타파하고 적화통일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불타협의 적화심으로 적화통일을 해야 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끝으로는 평화통일 운운하는 이장전술을 쓰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불타협의 적개심으로 적화통일을 해야 된다 하면서 끝으로는 평화통일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평화통일이 될 수 있습니까? 공산주의와 공산주의에 기초한 북한의 주체 사상은
세계의 분단과 조국의 분단을 합리화시키는 분단 이데올로기 시대에 있어서의 분단 이데올로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국주의 시대에는 제국주의의 역사 이론과 정치 철학이 필요했었고, 분단 이데올로기 시대에는 분단 이데올로기를 합리화시킬 수 있는 역사관과 정치 철학이 필요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분단 이데올로기의 총방산인 소비에트 연방과 동구 공산 세계는 붕괴되었고, 조국과 전 세계는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제국주의 시대와 분단 이데올로기의 시대의 종막을 고하고 평화 지향의 평화 통일의 조국과 전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이 시대에 맞는, 그리고 미래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새로운 역사관과 정치 철학의 비전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는 계급투쟁이 아니라 자하투쟁이라는, 자하를 위한 노력의 과정이라는 인격적 역사관이 조한 유니버셜 디모크라시, 자유민주주의 최고의 발전된 형태로서 공산주의의 모순을 극복하고 조국과 전 세계의 평화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고국의 정치이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유니버셜 디모크라시의 초독선 대립적이며 전 세계적인 평화주의의 정신사상의 근본은 바로 우리의 홍익에 있습니다. 근대 민주주의가 1789년 불란스의 혁명에 의해서 이룩된 그 민주주의 사상은 바로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디모크라티스의 그 사상에 기초하고 있으며, 공산주의 또한 동구 유럽과 러시아에 있어서의 검은 사상에 기초해왔고 세계주의를 주장해왔듯이, 제가 주장하는 유니버셜 디모크라시와는 우리의 인류의 예제가 섬에 있는 홍익이라는 정신적 뿌리에 기초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유와 평등은 대립된 사상으로서 양립할 수 없는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를 많이 주면 평등이 희생을 당하고, 평등을 증대시키면 자유는 필연적으로 희생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대립 분열적인 사유와는 분단 이데올로기를 합리화시킬 수 있는 있지만은 분단 이데올로기를 초월하여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현금과 미래의 인류 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철학으로서는 홍익과 같은 초이연 대립적이며 초대립적인 새로운 사상이, 새로운 역사관이 조국과 인류를 주도하지는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은 역사 정치 철학의 기초가 되는 과학적인 역사 이론을 개발하라고 노력했습니다. 마르크스는 17세 때 위례된 고등학교에서 유물 사상적인 역사관을 썼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자기 집안이 기독교의 장로지면서 무신적인 사유관의 역사관에 판매를 느끼고 그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의 물질과 경제가 역사를 지배한다는 유물 사상을 17세 때 썼습니다. 과연 17세의 그 어린 나이에 역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찰할 수 있는 과학적인 역사 이론을 개발하기는 힘든 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칼 마르크스의 유물사관은 비과학적이며, 인류사상 처음으로 과학적인 역사 이론이라고 주장한 마르크스의 이론이 비과학적인 것이 증명된 지금 우리는 새로운 객관적이며 진정한 과학적인 역사 이론을 찾아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현재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역사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이론이 나와 있지 않으며, 정치학이나 역사학이나 모든 분야에서 객관적인 과학적인 역사 이론이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6.25 사면을 고찰하는 데 있어서도,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북과 남의 해석이 다르고 한일 관계에 있어서의
국제 문제를 해석하는 데서도 한국과 일본의 견해가 다르면 공산주의 혁명과 민주주의 혁명을 논하는 데서도 학자마다 나라마다 해석이 다릅니다. 이와 같은 정치학과 역사와 우리 사회과학의 현재에 당면한 문제점을 극복하면서 역사이론, 정치이론에 있어서도 자연과학과 같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이론을 개발해야 할 학문적인 학자적인 사명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 관계상 결론적으로 역사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계급투쟁이 아니며 자화투쟁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화투쟁은 무엇이냐? 간단히 이야기하면 자기를 위한 투쟁이며 자기를 위한 노력의 가정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자기가 무엇이냐 하는 정의는 대단히 역사의 활동과 향망을 결정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역사가 인류 역사가 그러온 역사를 고찰해본다면 모든 역사 활동과 모든 학문 활동이 예 없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몸과 마음과 우리와 관련되어 있는 민족과 국가 인종과 집단들이 결국 자기라고 생각하는 사유를 가지고 있으며 거기에 기초해서 거의 대부분의 인간들이 활동해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두 가지로 나누어 본다면 하나는 독선배타적인 자화투쟁이었습니다. 독선배타적인 자화투쟁은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했듯이 제국주의 시에 나타난 대표적인 역사관과 정치철학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레프스키의 역사철학에 우리가 눈을 돌려볼 적에 서라브 민족이 총단결하여 범서라브 국제정치연맹을 형성해가지고 전 세계를 선도 지배하는 것이 범서라브 민족과 러시아 정교의 역사적 사명이라 하면서 자기만이 진정한 정교, 진리의 종교라고 이야기함으로써 독선적이고 폐타적인 제국주의 활동에 역사이론적이고 정치철학적인 뒷받침을 제공했습니다. 독일 또한 독일의 독립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해결의 철학이 나아가지고 독일적인 재정일치주의가 독일적인 자유의 이상이 전 세계를 통치 통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이론과 정치철학이 바로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역사이론이며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자투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2단계 단계의 자화투쟁의 과정은 무엇이냐? 그것은 내도 살고 당신도 살고 서로 협조하고 양보하자는 자타협조적인 상호협조적인 자화투쟁의 역사활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볼 수 있는 민주주의적인 사유활동과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의 자아활동 또한 내라는 데 집착하기 때문에 결국 안전한 절대의 평화를 이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내라는 데 기초하기 때문에 조건적인 평화가 있으며 잠정적이고 임시적인 평화가 있을 뿐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관에 비추어서 볼 때에 북한의 공산 세력이 아무리 평화 통일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물질과 경제가 역사를 움직이는 주 동력이라는 유물상관적인 역사 이론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유물상관에 의한 공산주의 적화 통일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내라는 이기주의적 아집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평화 통일의 전술은 어디까지나 적화 통일을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아무리 평화 통일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마음속에 있는 인성의 반평화성과 폭력성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북한 공산주의 지도체제는 평화통일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격적 자격을 보유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부 청년들은
철학적이고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미숙함과 빈곤 때문에 결국 비과학적이고 반평화적이며 폭력적인 주체 사상의 일부가 매료당해서 바른 길을 가지 못하는 이러한 상태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청년 학생들과 일부 자경적인 세력을 선도하고 치유하는 길은 올바른 역사관과 정치 철학에서 그들을 이념적이고 사상적으로 치유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얼마 전에 제가 지금 인간의 역사가 유화적인 활동을 계속해왔고 그의 예 없이 모든 학문들이 자기에 집착한 유화적 사유 속에서 진리를 추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시 한번 되풀이하겠습니다만은 제1차 자아투쟁은 독선배타적인 자아투쟁이며 제2차 자아투쟁은 상호협조적인 자아투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류가 구국의 평화와 행복한 이상세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역사관과 과학적인 역사구조관을 부여하지 않는 이상 상대적인 평화를 유지할 뿐이지 안전한 평화를 유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도사상 나타난 거의 모든 정치 이론과 역사 이론과 정치 사상이 유화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끊임없는 대립과 분열, 혼란과 전쟁 속에서 고통을 당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에서 사랑하는 민족과 인류를 해방시키고 안전하고 영원한 평화를 구하고 행복을 향유케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역사관, 과학적인 역사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3단계 역사관으로서 무화의 이상을 추구하는 무화의 역사활동, 무화적 자화투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화는 무엇이냐? 근대 물리학의 양자역학의 이론에 입각해서도, 실증된 이론에 입각해서도 저희들이 고찰해 볼 적에 본질적으로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둘이 아니며 여기에 계시는 스칼라피누 교수나 웨인 패터슨 교수나 백인이나 흑인이나 미국이나 한국이나 본질적으로 둘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양자역학에 실증된 이론을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삼가하겠습니다만 본질적으로 제가 여러분이며 여러분이 제인 것입니다. 전라도 사람이 경상도 사람이며 경상도 사람이 전라도 사람이며 남한 사람이 북한 사람이며 북한 사람이 남한 사람이고 미국이 한국이며 한국이 미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나를 버렸을 적에 거기에는 대가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나를 버린 활동을 전개할 적에 현실적으로 어떠한 이익이 오느냐? 스트레스에서 해방되고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잘 되고 얼굴 색깔도 좋아지고 소화도 잘 되고 골치도 아프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현실적인 과학에 기초한 우리의 역사 이론의 일면을 말씀드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명한 인간은 자기를 버림으로써 자기의 이기주의적 아집에서 해방됨으로써 자기와 관련된 일체의 집단의 이기주의에서 해방됨으로써 우리는 집단과 민족과 국가의 이기주의로부터도 해방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3단계 역사활동인 유아의 무아의 자기를 버린 자기와 당신과 모든 것이 하나라는 이와 같은 무아의 역사 이론에 기초한 정치 이론과 사상과 철학이 나오지 않는 이상 조국의 진정한 평화통일은 이룩될 수 없고 전세계 인류의 평화의 행복을 구가할 수 있는 이상세계는 건설될 수 없는 것입니다. 수많은 정치 철학자들과 사상가 역사 이론가들이 수많은 유토피아 사상을 전개했지만 그것이 지금까지도 하나도 실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바로 자기를 버리는 자기 인생 속에서의 이기적 아집을 버리지 못함으로써 그것이 실천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들이 자기로부터 해방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당위적인 이상의 역사적 정치적 목표를 우리가
갖고 있지 않는다면 결국 이 사회는 보다 험악한 불행한 사태를 초래하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아투쟁이 이와 같은 3단계의 자아투쟁으로 전개되고 있는 이 역사 속에서 무엇이 역사냐 하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역사는 바로 인격과 자연과 시간이라고 저는 결론 짓습니다. 이것을 영어로 간단히 요약한다면 H, history에서 H를 택하고 H equal P, personality에서 P를 택하고 N, nature에서 N을 택하고 시간에서 time을 택해가지고 H 그룹 P, N, T라고 공식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러한 공식화에서 과거의 역사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으며 현재의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미래의 역사를 어떻게 예측, 통제할 수 있느냐 한다는 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 공식의 입각에서 민족과 관련된 문제를 한번 논해 봅시다. 민족이라면 민족 인격이라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민족의 인격이라 볼 수 있습니다. 민족의 인격은 민족의 인격을 형성하는 몇 가지의 중요한 변수가 있습니다. 그 변수는 첫 번째 고유한 역사가 있고 그 다음은 고유한 역사 속에 흐르는 정신이 있으며 세 번째는 고유한 역사와 역사 정신을 전파시키는 고유한 언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변수가 몰락했을 적에 즉 고유한 역사를 잊어버리고 정신을 잊어버리고 언어를 잊어버렸을 적에 민족의 역사는 0이 되고 맙니다. 0이 되면은 결론적으로 민족의 역사는 몰락합니다. 이 세상에 고유한 역사와 정신과 고유한 언어가 멸망하고 난 후에 이 세상에 민족이 살아남은 예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반면에 국가는 몰락하고 국민은 없어졌다 하더라도 민족이 존재한 예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유대 민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기 69년 로마군에 의해서 수도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강토가 함락 다가오란 후에 그들은 유랑길을 건너갔습니다. 그들에게는 경제도 없고 돈도 없고 물질도 없었지만 정신을 통해갖고 유대 역사와 정신과 언어를 보존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스라엘에서 자기의 민족의 국가를 회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2000년에 가까운 국권을 잃었지만은 역사와 고유한 역사와 정신과 언어를 유지함으로써 이스라엘은 민족은 민족을 계승시키는 데 성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예의가 있으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와 같은 역사 법칙과 공식에 대해서 우리는 조국의 평화 통일과 민족의 영원한 번영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는 우리의 국가 민족의 조상은 무엇입니까? 그 속에 흐르는 우리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그 역사와 정신을 전파시키는 언어의 고귀함과 기정함을 간직하면서 우리의 언어를 계속 발전시키는 그 정신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합니까? 독일의 애국자 피테가 쓰러져가는 독일 정신을 일으키기 위해서 독일의 고유한 역사와 정신 그리고 언어를 일으켰으며 미국이 대형 독립을 할 적에 토마스 페인은 커먼센스에서 미국의 정신과 역사와 언어에 횃불을 붙였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역사와 정신과 언어를 우리의 국가 지도층이 우리의 학계가 4천만 국민이 아니 7천만 국내의 민족이
이것을 개성 발전시키지 않고서는 민족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이 100명이 모이고 1000명이 모였을 적에 한국 사람들이여 당신은 무엇 때문에 이 지구상에 존재합니까? 물어봤을 적에 우리의 존재 목적은 무엇입니까? 중국 사람에 물어본다면 종래의 정신이 있고 미국 사람에 물어본다면 One Nation Under God이라는 그들의 정신이 있으며 일본 사람에게 물어본다면 야마도의 정신이 있고 사무라이의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독일 민족에 물어본다면 게르만의 정신이 있고 영국에 물어본다면 앵글칸의 정신이 있습니다. 우리의 것은 무엇이며 우리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결국 H그룹 PNT에 의해서 민족 인격의 변수가 몰락할 적에 민족의 멸망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국민은 살아있고 국가는 있다 하더라도 민족이 죽고 나면은 결국 우리의 번영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주족의 지배에 수많은 한족이 지배를 당했지만 그들은 역사와 역사정신과 언어를 존속시키고 개성했기 때문에 만주족의 정치적 지배로부터 민족의 정신을 확보해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중화민족의 자주와 독립 통일과 번영을 구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여기에서 H그룹 PNT에 의해서 우리는 국가 지도층과 우리 학계 지도층과 수많은 우리의 민족들이 이런 것을 잘 활용함으로써 민족의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하면 선진국가가 될 수 있느냐? 거기에는 하나의 더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그 변수는 무엇이냐면은 이승에 입각한 합리적 사회에만 입각한 합리적 사회에 입각한 과학 문명을 발전시킨다면 선진 민족 국가의 네이션 스테이트를 우리는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 보십시오. 미국을 보십시오. 역사와 정신과 언어를 유지하면서 합리적 사회에서 고도의 문명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저 일본을 보십시오. 역사와 정신 아마테라스 오가미는 그들 나름대로의 창조신의 신국 사상의 기초에서 국민과 민족 정신을 통합시키면서 맹신과 명종이 아닌 과학적이고 선진적인 합리적 사회에 대한 세계 최고의 선진 과학국가의 하나를 건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 민족을 보십시오. 세계 역사상 최고의 노벨 평화상을 노벨상 수상자가를 많이 배출한 게 유대 민족이며 세계과학의 미국을 비롯한 세계과학의 전반적인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랑하는 우리 조국의 현실을 보입시다. 일부 국가의 지도층은 국민을 계몽하고 선도하기는커녕 기회주의적인 자기 이기주의적인 입장에서 선거민의 표를 모으기 위해서 진리의 이야기를 말하지 못하고 결국 맹신과 명종의 노예가 되어 이 나라의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의 선진화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일면이 없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H그룹 PNT에서 어떻게 선진화된 민주국가를 만들 수 있느냐? 이것은 바로 선진화를 이룩할 수 있는 민주적 인격이 기초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국가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유년기에 걸치는 모태적이고 가정적인 인격에 감하는 국가사회의 민주화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중요한 원인이라고 실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한국의 민주적 실정을 고찰해 보입시다. 가정적인 가정에서의 가정적 인격의 민주화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조국의 민주화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며 비양심적이고 비합리적인 생각이라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정당에서의, 정치단체에서의, 회사에서의, 사회단체 집단에서의 민주적 인격을 함양하지 않고 정당의 민주화 없이 국가의 민주화를 이룩한다는 또한 이율배반적인 모순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H그룹 PNT에서 인격의 분석에 의해서 민주주의를 예측할 수 있고 민주주의 발전을 기할 수 있으며 민족과 국가, 국제우위에 기여할 수 있는 수많은 응용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역사 연구에 있어서 정치 현상, 사회 현상, 경제 현상, 국제 현상을 포함한 역사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사를 주도하는 인격이라는 변수를 연구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의 변수로서 네이처, 자연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자연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자연뿐만 아니라 경제적 요소, 산업, 기술적 요소, 군사적 요소, 인간을 제한 모든 요소를 N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변수에 의해서 역사를 예측하고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당이 없어진다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가 없어진다면은 우리가 전부 다 죽는다면은 N이 0이 돼가지고 역사는 몰락하는 것입니다. N의 변수는 환경관계, 군사관계, 경제관계 모든 관계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이론을 개발한 장자크 루스나 존 락나 그러한 시대에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받고 있는 환경 문제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칼 마르크스나 엥겔스 또한 오늘 같은 공해 문제나 자연 문제를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인공위성이 대기권을 달리면서 인류의 생존과 행복과 번영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것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지구 밖 대기권에서는 수천 개의 인공위성이 날아다니고 있으며 생명이 짧은 인공위성은 몇 주일에서 생명이 긴 인공위성들은 상당한 기간 동안을 대기권 바깥을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원자력을 사용하는 발전기를 달고 다니기 때문에 그 수명 여하에 따라서는 언제 우리 머리에 떨어질지도 모르고 실질적으로 남미 대륙에 떨어져가지고 사람들이 죽은 예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생존하는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세계화된 우주화된 민주주의로 발전하지 않고서는 우리 인류의 생존과 번영 평화에 지대한 문제를 안겨줄 것은 명백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정치 사상, 새로운 정치 이론, 보다 발전된 민주주의가 탄생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민족 문제도 세계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은 H그룹 PNT라는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변수로서 작용하고 있는 인격이 어떻게 민주주의와 관련되어서 우리의 생활을 행복하게 갈 수 있고 평화의 통일을 이룩할 수 있냐에 대해서 제가 말씀 간단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공산주의는 계급투쟁을 이야기하지만은 제가 주장하는 인격사관은 인격이 중심이라 역사를 일으킨다는 관점에서 볼 적에 민주주의는 세 가지의 인격적 민주주의로 나눌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민주주의는 뭐냐? 국민 또는 민족 인격 미완성 민주주의입니다.
두 번째는 민족 인격 또는 국가 인격 완성 민주주의입니다. 그 다음에는 세계화된 인격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것을 간단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민족 인격이 미완성된 민주주의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고유한 역사를 개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유한 민족의 역사 정신을 개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유한 언어를 개성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민족은 민족이 생존하는 민족이 나아가야 될 공통의 좌표와 꿈과 이상이 없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증대시키면 증대시킬수록 민주화를 증대시키면 증대시킬수록 필연적으로 분열과 혼란이 증대되고 마는 모순에 빠지고 맙니다. 그러기 때문에 선진민주국가는 미국 청교의 정신에 의해서 One Nation Under God이라는 그와 같은 신화적인 이상 미국 사람한테 무엇이 One Nation Under God이냐 신안에서의 하나의 민족이 무엇이냐 물어볼 적에 거기에 대답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속에서의 국가에 대한 충성과 애정을 느끼면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통합시키면서 하나의 국가가 통합돼가지고 화합과 번영을 유지합니다. 일본 또한 천황을 중심하는 애적인 구심점과 신국 사상이라는 야마도의 정신에 이끌어간 내적인 구심점을 가지고 민족의 목표를 향해서 자유와 권리를 민주주의를 실천함으로써 국론이 통일되고 민족이 통일되는 것입니다. 영국 또한 앵글리칸의 정신에서 민족이 통일되고 민족의 국문이 통일되고 게르만 민족 또한 그와 같은 정신에서 통일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은 어떠한 상태입니까? 자유와 권리에 의해서 민족의 정신이 분열되고 이걸 최종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민족 인격이 미완성 상태에서 우리는 북한의 적화 사상의 공략을 끊임없이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상 이념 대결 상세에서 조국 우리 사이의 안정과 평화,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민족의 정신을 통합시킬 수 있는 우리의 고유한 역사와 정신에 기초한 홍익에 의해서 홍익을 이상으로는 민주주의를 실현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끊임없는 분열과 혼란 속에서 최악의 상태에 우리의 자유경제체제와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방어할 수 있을지도 의문인 것입니다. 로마 제국 전락한 군사력과 경제력과 정책을 가지고 유럽을 지배했던 로마 제국 또한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이기주의와 결탁했을 적에 로마 제국은 밑으로부터 통제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민족의 국민을 통일하고 적화 사상을 극복하면서 조국의 자유, 민주주의, 평화, 통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홍익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결론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유니버셜 디모크라시의 현실적인 민주주의로서의 인격 안성 민주주의 단계를 우리는 이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결국 우리는 문화가 최고의 이상이라는 역사를 기초해서 볼 때에 여러분들과 내가 동일하며 내라는 아집을 해방함으로써 내라는 아집에서 우리가 해방함으로써 내 지방, 내 지역, 내 민족, 내 국가까지도 초월하는 세계화된 민주주의, 세계 민주주의를 우리가 실현하지 않으면 안 되며 그것은 또한 홍익의 인간뿐만 아니라 홍익의 인간을 이야기 실현하기 위해서는 홍익의 홍익 생명을 우리가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되며 홍익 생명권을 우리가 실천하지 않으면 또 홍익 자연을 우리가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결국 홍익의 홍익 자연권까지도 우리가 실현하지만 안 됩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유니버셜 디모크라시는 홍익 인간의 차원도 초월한 그것을 포용하면서 초월한 홍익 생명, 홍익 자연 만유의 이상을 실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 국민국가, 민족국가의 단계까지도 초월하면서 다음으로
국제 국가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나아가서는 인류를 위한 세계화된 민주주의, 나아가서 전 우주 만유를 위한 우주와 민주주의의 이상을 실현하지면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상을 위하여 7천만 예시를 총집결하고 전 인류의 예지를 총집결하여 우리의 숭고한 민족사적 인류적 이상을 실현하는데 다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이영범 박사님의 말씀과 로버토 스칼라피노 박사님의 말씀, 그리고 웨인 페터슨 박사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